네, 이제 모든 동작을 다 마스터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이제 바로 스피드 게임이거든요. 시작이 반이란 말을 여기서 써도 될까요? 먼저 스타트를 잘하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스피드 스케이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가장 중거리, 단거리, 뭐 장거리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는 종목은 바로 500m 최고 단거리 종목이 되겠죠. 네. 그리고 500m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스타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스타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까요? 네. 자, 스타트에선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선수들이 쓰는 찍고 뛰는 스타트 자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왼발을 앞날에 찍고 뛰는 스타트 자세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쓰는 두 발을 대고 뛰는 스타트 자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일반인들이 뛰는 스타트 자세를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제일 처음에 스타트 자세는 11자 있는 자세에 똑같습니다. 그리고 몸 전체를 스케이트 날까지 해서 45도를 옆으로 틀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자세 그대로 해서 뒤에 있는 오른발을 약간 이내치로 눌러주세요. 그리고 자, 아까 똑같이 발목각, 무릎각을 잡아주시고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심을 뒤쪽에 70%, 앞쪽에 30%를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왼손은 앞쪽으로 살짝 굽어서 앞쪽으로 봐주시고 오른손은 쭉 뻗어서 뒤쪽으로 해주세요. 네, 그리고 출발 신호가 들리게 되면 지금처럼 왼발을 앞쪽으로 내주시게 되는 동작이 첫 번째 동작인데요. 자, 왼발을 내주게 되는 동작에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왼발을 알아보게 되는 동작에서는 그냥 왼발을 내시기보다는 오른발을 밀어주시면서 왼발을 내주시는 동작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지금 있는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을 앞쪽으로 내주시면서 왼발을 첫 발을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동작이 바로 스타트의 어떤 첫 번째 기본적인 동작이 되겠습니다. 앞발의 스케이트는 스타트 라인의 직각이 되게 하고 뒷발의 스케이트는 스타트 라인에 평행하게 한다. 상체는 전진 방향의 정면에 가깝게 위치하며 너무 아래로 수그러지면 안 된다. 시선은 전방을 향하며 어깨에 힘을 빼고 팔은 어깨 높이보다 약간 아래에 가지런히 펴 들어올린 자세가 적합하다. 무릎은 100도에서 110도 정도의 각으로 구부린 상태가 좋다. 몸의 중심은 뒤쪽 스케이트에 싣고 출발 신호에 따라 스케이트 뒤쪽의 중심을 발가락 쪽으로 이동하면서 폭발적인 순발력으로 스타트한다. 스타트에서 중요한 것은 우선 집중력이며 기술적으로는 출발과 동시에 몇 발을 뛰어나간 후에 활주를 시작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다. 아니, 잘 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선생님. 네? 좀 더 멋지게, 좀 더 빠르게, 좀 더 폼나게 타는 방법. 그런 방법 뭐 없나요? 좀 더 멋지게, 빠르게, 폼나게. 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바로 꾸준한 연습이죠. 운동에는 연습. 난도가 없습니다. 네. 꾸준하게 연습하다 보면 그 누구라도 멋지게 폼나게 탈 수 있는 게 바로 스케이팅이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빠르게 타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모든 운동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스케이팅은 특히나 두 개의 칼날 위에서 하는 운동입니다. 아주 위험한 운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잊어먹어서는 안 될 것 딱 한 가지는 네. 바로 준비 운동이 되겠습니다. 무릎 관절, 발목 관절 이것을 충분히 풀어주시는 준비 운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한 준비 운동과 함께 안전 장비를 제대로 갖추는 게 기본 동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